사실 제주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약간 자연에 대해서 약간 무지한 편이었거든요. 제주에 정착하기 전에는. 그런데 자연에 대해서 쓴 게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서울에 대해서 시를 쓰라고 하면은 한 글자도 쓸 수 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도 생각해낼 수가 없는데 자연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연 속에 속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자극을 받는 거죠. 종달리 수국밭에 갔다 와서 쓴 건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집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나에게 바짝 다가오세요. 제가 약간 마음에 품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딱 요 수국 필 무렵에 육지에서 제주까지 와가지고 저를 데려갔던 곳이 그 종달리의 수국길이었어요. 길가에 수국이 다 펴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수국을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같이 내렸는데 저를 쳐다보는 시간보다 수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다고 느껴서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수국을 보러 제주에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국에게 이제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나도 수국처럼 예뻐지면은 저 남자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다가 제가 수국을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신다고 한 게 저는 제가 수국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자연 혹은 사랑이 나에게 곁에 있을 때 좀 영감을 받는 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몰랐는데 이제 제주도에 가가지고 깨달은 거죠. 저는 나는 자연에서 얻는구나. 근데 그 자연에 사랑이 더해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시를 줄줄 써내려 가는구나를 깨닫고 제주에서 그 너무 끔찍한 삶이었지만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 동쪽에서 바라보는 노을인데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잖아요. 일출은 많이 봐도 일몰은 되게 귀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쪽 가장 동쪽에 있는 광치기 해변에서 한 번씩 이렇게 노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아주 저기 먼 서쪽 하늘인 거죠. 제가 이거 노을을 보면서 만물이 솟아나는 곳의 반대편이면은 모든 것이 해도 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곳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약간 노을을 불길하게 여기곤 했는데 나중에 어떤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만물이 솟아나는 곳의 반대편은 결실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도 뭔가 이제 등단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이 노을을 결실이라고 여기고 노을의 사진을 많이 찍어두고는 했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때 자연에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요. 저한테도 결핍이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큰 결핍인데 제가 한 두 살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인생을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이 막 뭐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오래 그런 소리도 뭔가 저한테는 되게 약간 부러움의 대상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29살에 제주도 갔으니까 29년간 살면서 뭔가 그런 축적된 상처를 제주에 가서 좀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얘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할 얘기 많은 강연을 준비해서 언젠가 또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